롯데 조성호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김기현 선수입니다. 조성호 선수도 최근에 그 코드에스에서 윤영서 선수에게 좀 아쉽게 패배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잘 추스려야지만 팀의 2라운드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이 그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현 선수 프로리그 내에서 5경기 정도 1라운드 때 나왔습니다. 네. 준수한 성적을 거둬주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1라운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특히나 뭐 토스전에서 김기현 선수가 또 한번 보여줬었던 이런 그 안정감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이 있었거든요. 견제를 가지 않고 한 방에 모아서 나오는 네, 이런 그 전략과 전술들이 김기현 선수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럼 좀 비슷한 경기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은 9-4 조성호 선수가 5경기를 더 많이 승리했습니다. 자, 김기현 선수의 승리 예측 국내 중계진이 했고요. 해외 중계진은 조성호 선수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번째 세트 궤도초 선수에서 조성호 대 김기현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에어 그린윙스의 트랩 조성호 선수입니다. 7시에 삼성 갤럭시의 테란 리얼리티 김기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전략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정말 뭐 전략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완전 다른 그런 스케일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는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이 많이 좀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조성주 선수가 보여준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이거는 박수받을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완성도도 되게 높고 다 승리를 거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네, 분명히 다른 선수들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잘하는 조성주 선수인데 또 저렇게 다른 운영을 갖고 오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당혹스럽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김기현 선수는 경기에 대한 완성도는 되게 높았고 예, 조성호 선수는 그에 비해 좀 반해서 좀 아쉬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에 경기를 많이 치른 것은 감은 또 조성호 선수에게 있어서 예, 그런 그 조성호의 감이냐 경기에 대한 감이냐 김기현 선수의 완성된 경기력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네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빈마당을 가져가는 조성호입니다. 해병을 찍어주고 있는 김기현. 해병 시작은 예. 보통 이제 사실을 찍기 위한 그런 가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병 빠른 군수공장도 괜찮기는 하고요. 네. 요즘 들어서 군수공장을 많이 올리는 추세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빠른 트리플 이후에 병영 위주로 가기 마련인데 가스가 100이 되었을 때 김기현 선수의 빌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병 뒤에 반응공 입구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뭐 운영상의 페이크 동작을 넣어주면서 프로토스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나서 견제를 가지 않고 이후에 한방 타이밍을 이끌어내는 네, 그런 김기현 선수 경기 운영이 최근 있었었는데 뭐 김기현 선수라면 충분히 경험도 많이 있고 해서 뭐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기를 오늘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예전에 많이 나왔던 반응로 군수공장이 완성되면 바로 스왑을 해주고 반응로 화염차 그리고 의류선 띄워서 같이 압박을 가는 그런 식의 패턴도 있기는 한데 네. 너무 트리플을 먹고 싶은 전장이잖아요. 네. 네, 궤도 조선소가 근데 군수공장의 위치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 가스도 100에 여유가 있습니다. 우주공항 올려주고 일단 한번 압박 네. 네. 되면 좋고 아닌 말고 네. 근데 해병이 일단 많습니다. 해병 네. 5기입니다. 박자 정찰 네. 이런 거 좋죠. 안 되면 말고가 됐습니다. 네. 이거 오히려 모선에게 잡힐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아 결국에 파괴를 시켰고요. 자 컨트롤 자, 뒤로 빼준 컨트롤 해주고 있죠. 4도까지 잡히겠습니다. 4도 잡혔고 모선에 자 4대1 자 점사 컨트롤은 좋았는데요. 네. 자 완성이 완성되기 어렵겠는데요.
자, 지력까지 확인. 네, 해명이 많아서. 자, 한번 걸 수가 없겠네요. 아~ 네. 네, 손해봤네요, 조성우 선수. 사도도 잡히고. 네. 저게 태클을 조금 늦추면서 하는 공격. 모선에게 퇴로, 모선에게 퇴로. 자, 모선액을 한번 끊어주고 사도가 정찰. 자, 입구 쪽. 아, 모선액은 살렸습니다. 근데 아프긴 아프죠. 나중에 테란이 드랍을 했을 때 광자가 충전 두 번 있을 거 한 번밖에 못 쓰게 되는 거라서. 아, 근데 사도를 또 취소를 하게 되면서 잃게 됐습니다. 네. 자, 아, 좀 피해가 크네요. 조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자, 지뢰 태워서 갑니다. 자, 트리플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병력은 많지는 않아요, 조성호 선수. 반칙선을 뽑아주곤 있습니다. 네. 이게 안 되면 말고 해서 사도가 살고 수정탑을 다 취소하는 네. 그런 자원 세이브가 나왔다면 더욱더 피해가 덜했을 텐데 지금 병력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게 조금 아픕니다. 해병까지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간문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 김기현 선수가 대충은 알 거예요. 프로토스 역시나 트리플을 거의 90% 이상 가거든요. 아, 뒷마당에 지뢰 두 개 떨어지죠. 조성우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뢰 두 개 떨어졌습니다. 한 개. 자,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병이 같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의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사도가 있었다면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병력이 다 여기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해병은 앞마당 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탑 1.4. 자, 그랬을 때 동시공격. 자, 그리고 지뢰까지 지뢰 떨어져요. 매설됩니다. 자, 이거 지뢰. 오, 지뢰는. 네. 이게 쏜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타이밍 계산 실수고요. 그래도 김기현 선수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렇죠. 자, 우리 이쪽에서 지금 추적자밖에 없거든요. 의료선 하나 있고. 추적자 4개. 자, 점사. 점사, 사도 1.4, 사도. 사도 파괴됐습니다. 의료선. 네. 의료선 뒤쪽으로 빼주고 있고요. 자, 우리 해병을 한 개만 살려갔습니다. 일단 탐사정을 안 잡혔고, 예, 그리고 지금도 광자가 충전 지원받으면서 컨트롤은 조성호 선수가 좋았습니다. 네. 일꾼을 아까 일을 못하게 할 때까진 좋았는데, 해병을 더 살려왔다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집결지가 지금 상대 앞마당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방만 터졌으면은 예, 그러면은 김기현 선수가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성호 선수의 집중력이 놀라웠습니다. 네. 해병이 살아서 상대방의 본진과 뒷마당을 추가적으로 견제를 넣을 수만 있다면 김기현 선수의 트리플이 더 활발하게 잘 돌아갔을 텐데 네. 지금은 테란의 견제 템포가 끊겨버렸습니다. 네. 자극제가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초반에 견제에 그만큼 김기현 선수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이 걸긴 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성공하지 못했고 조성호 선수가 정말 다행스럽게 초반을 잘 넘기고 있습니다. 의료선 하나와 해방선 하나씩을 찍어주었습니다.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수비하는 쪽에서 네, 더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네. 자, 앞마당 이제 내려갑니다. 반칙선을 뿌려놓고 있는 조성호. 네. 자, 그래도 문제는 프로토스가 지상 병력에 힘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뭐 해방선이라든지 이런 견제를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해방선이 한 개 나왔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테란이 추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해방선을 뭐 돌린다든지 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요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토스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해병 타이밍. 하나가. 네. 자극제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뭔가 충분히 얻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이건 역시나 조성호 선수가 대처를 잘 해야 돼요. 해방선도 네. 같이 날아가고 있고요. 김기현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네.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경기 어떤 준비는 지난번에 나왔던 김기현 선수의 경기와는 정반대예요. 네, 지금은 뭔가 틈만 나면 계속 공격을 들어가는 김기현 선수입니다. 수적자 치면 문방이 터졌어요. 예. 뭔가 이렇게 가서 네, 얻어오면 김기현 선수 너무 좋죠. 네. 자, 이것도 수호기 모드. 프로토스가 추가적인 멀티를 서서히 가져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해방선과 분광기가 한번 잡혀버리는 바람에 분광기가 잡혀서 멀티를 또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계속 김기현 선수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빌미를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분광기가 내 기지 위에 막 떠다니면은 김기현 선수가 이렇게 병력을 앞으로 전부 다 못 빼거든요. 그렇죠. 자, 양방향으로 병력을 찢었습니다. 네. 저 타이밍에 분광기 두 개 찍는 토스는 없습니다. 네. 자, 이쪽에 병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오른쪽으로 오면 자, 왼쪽에 있는 연결체가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추적자 4개가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해병과 불검들이 다수 떨어지고 12시 지역에
멀티견지를 가고 있네 김기현. 어, 자 이거라도 끌어야죠 조성호. 네. 자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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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네. 어. 자 그리고 아 데미지 큰데요. 뒤쪽에서 해방선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데미지 커요. 네. 자 연결체도 깨졌고요. 자 여기서 지금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내는데요 조성호. 그렇습니다. 자 의료선이라도 끌어야 됩니다. 의료선 살려갑니다. 아. 자 지뢰는 매설되지 않았고요. 일부 병력들 의료선 두 개 탑승했습니다. 네. 저걸 놓쳤으면 본진 쪽도 위험하거든요 조성호 선수. 네.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김기현 선수의 그 공방 업그레이드가 아까 무기고를 일찌감치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진 않아요. 네. 병력 또 전진. 본진에 떨어질 수 있고 멀티에 대한 견제를 또 받을 수 있는 김기현입니다. 네. 요건 한번 수비를 해내고 그 다음에 분광기가 들어가서 이득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병력 숫자가 자 정면에 좀 많습니다. 지뢰 네. 지뢰도 세 개가 있고 본진 쪽에 해병과 불검이 떨어집니다. 아 저 지역을 놓쳤네요. 네. 자 지뢰굴 못했죠. 자 분광기가 한번 잡힌 것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아 분광기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공격 타이밍을 계속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재련소까지 1점차를 해주고 있는 김기현. 그러니까 애초에 이 타이밍에 테란이 집결지를 토스에 안마당에 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테란이 진짜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전멸해서 내쫓긴 하고 있지만 의료선 한 기를 줄이진 못했습니다. 자 분광기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제. 자 사도내기 수비. 네 근데 이게 지금 조성호 선수가 연결체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견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분광기는 약간 난전 유도, 멀티를 할 때 시간 벌기 용도 이런 정도로 써야 돼. 단독 아, 분광기 또 터져요. 없어요. 분광기 또 터집니다. 아, 이거 결정적인데요. 네. 분광기 HP 6 남았습니다. 6 터졌죠. 네, 폭풍. 지뢰 추가 매설. 고위기사 가야죠, 고위기사. 자, 지뢰가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매설을 합니다. 지뢰. 자, 위쪽에서 지상 경력들을 다수 있고요. 지뢰 네. 반응했습니다. 자, 다시 터지죠. 자, 불멸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싸움은. 잘 막고 있습니다 조성호. 네. 자 의료선 숫자 많고요. 이러면서 멀티 지뢰가 대박이 나지도 않았고 자 이 전투에서 조성호 선수가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하나 잡. 아 지금 분광기 잡혔나요 하나? 네 분광기 잡혔습니다. 아, 고위기사가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테란이 어디로 오는지만 보면은 고위기사의 위치도 수정을 해야죠. 네. 자 수비 한번 더 폭풍으로. 어 조성호 선수가 이 연결체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비 한 번 더 보여줘야 됩니다. 건설로봇 꽤 많이 잡혔습니다. 네. 아까 거의 15개 이상 잡혔죠. 네. 근데 뭐 자원 채취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네. 자 해병과 불곰. 아 근데 지금은 폭풍이 아주 큰 변수라서 자 이쪽에 사도 위주의 병력인데요. 네. 게다가 불곰이 많은데 또 불멸자나 직전과 이런 것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도 아 사도가 잘 파고 들어왔어요. 잘 파고 들어왔어요. 조성호 네. 수비 이후에 드디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6시 멀티도 타격을 받고 있는 의료선 김기현. 네. 아까 앞마당 들어갈 때 살짝 김기현 선수의 전투가 무리한 전투가 된 거예요. 네. 해방선을 뒤늦게 뽑아주고 있고 고위기사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분명 이렇게 될 경기가 아니었었는데 김기현 네. 선수의 주도권이 완전히 있었었는데 아 김기현 선수가 그 앞마당 위쪽에서 이거 불가 조금 들어가나요? 사도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자, 지뢰! 자, 해방선! 머리 위에 건설로봇 머리 위에 폭풍 떨어집니다. 아 시원하게 밀어버리네요 조성호. 순식간에 수비만 하다가 경기를 뒤집는 조성호. 순식간에 경기가 뒤집혔습니다 김기현. 앞마당 함락하기 일보 직전 조성호의 불멸자 3기가 네.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멀티를 하고 기다렸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조성호의 연결체도 여러 번 파괴됐고요. 자 과감하게 들어갔던 수가 오히려 악수가 됐죠.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때 지뢰가 조금 그 실력 발휘를 못한 것도 있고 네. 네, 너무 역장에 예쁘게 테란의 병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손해보는 전투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불곰 입장이고요. 네, 김기현 선수가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잘 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아쉬웠었던 김기현이고 그런 실수를 조성호 선수가 절대 그냥 내주진 않았습니다. 취재! 조성호가 승리하면서 지뢰우리닝스가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네, 게다가 업그레이드를 보니까 테란이 공방 1업이 끝난 상태에서 공2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예 방1업을 안 눌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방1업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조성호 선수의 그 한 번의 교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한 세트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흔들기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경기를 가져가진 못한 김기현입니다. 네, 마지막에 그 안마나 쪽으로 그렇게 한 점 돌파를 할 거였다면 뭐 오려서 뭐 한두 개 정도는 본진에 띄우면서 네, 이렇게 좀 정신없는 안전을 요구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전투였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뭐 지뢰도 약간 먼 위치에 있어서 지뢰 위치도 좋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좁은 입구로 올라가다 역사에서 많이 끊기면서 좋은 전투를 해줄 수가 없었던 그런 김기현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성우 선수가 여러 번 견제를 받을 때 게임상에서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승리한 이후에는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이 고통받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테란의 해방선이 쌓이고 멀티사이 한두 개 나면서 경기를 지는 게 토스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김기현 선수가 한번 신을 냈기 때문에 조성우 선수가 그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3-1 지뢰우닉스가 결국 2라운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병열 선수와 조성주 그리고 조성호 선수가 네. 승리를 했죠. 아, 이병열 선수 표정이 굉장하네요. 네. 네. 아, 마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런 이병열 선수의 표정이 오늘 경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일진 선수의 네. 표정 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 2라운드 때부터 저희가 바뀐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 아, 김일진도 이제부터 이제 승률을 더 끌어올리면 되는 뭐 그런 그 뭐 2라운드가 충분히 있고요. 오늘 경기도 김 선수가 좀 아쉽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도 이런 승패에 연관돼서 이렇게 표정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강민 네. 선수 표정이나 김기현 선수의 이런 표정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 월요일 첫 번째 경기 지뢰우닉스가 3-1로 승리했습니다. 아, 김기현 선수가 뒷목을 잡았어요. 네. 네. 아, 정말 아, 왜 그랬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본인도 아마 이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선수의 활짝 웃는 모습도 뭐 2라운드에는 분명히 만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박진혁 선수와 강민수 선수, 김기현 선수의 웃는 모습 역시 기다리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되게 재밌네요. 이거 모든 선수가 다 한번 나왔을 때는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표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MVP까지 만나봐야겠죠. 고인 뒤에서 나와주세요.